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B29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그 레벨 제품에서 나오는 1대 48 스케일의 B29 되겠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최초로 원자 폭탄을 일본에 투하했던 그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들기 시작한 지는 한두달 됐는데요. 만들다가 뭐 귀찮아가지고 잠깐 이렇게 구석에 뭐 밀어뒀다가 타이타닉 좀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좀 뒷심을 내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크롬을 좀, 색을 좀 좋은 거를 잘 칠하고 싶어서 페인트를 좀 여러 가지 찾았었는데, 하여튼 뭐 자잘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도색이 그렇게 깔끔하게 되지는 못했습니다. 보면은, 깔끔하게 되지 못했는데, 그래서 좀더 그냥 어떻게 보면 좀더 내추럴한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뭐 완전히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대로 이제 모터를 달아서 제가 이 모형에 전부터 모터를 한번 달아보고 싶었는데 끝내 이번에 모터를 달았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기 밑에 스위치. 그러면은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게 참 전부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뭐 이렇게 다 설치를 해서 만들긴 했는데 막상 만들고 보니까 굳이 뭐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아갈 필요가 뭐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음에 또 이런 프로펠러 비행기를 만들게 되면은 또 모터를 달게 될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랜딩 기어는 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만들지 않았죠. 이렇게 비행 형태의 모습으로 하고 싶어서 랜딩 기어는 처음에 랜딩 기어를 만들었다가 여기 있습니다. 랜딩 기어. 도색까지 다 하고 다 만들었었는데 만들어서 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띄어내고 비행 형태로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 그 파일럿이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뭐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고 앞에 한 사람은 뭐, 미사일 떨어뜨리는 사람인지, 뭐 하여간 뭐, 그런 사람 같고요. 하여튼, 이, 피겨, 안에 포함된 피겨가 있는데, 원래 이 안에 타게끔 되어 있는 피겨가 아니고, 그렇게 서 있는 형태의 피겨들인데, 제가 그냥 지금 여기저기 자르고 붙이고 해서, 그냥 이렇게, 파일럿 같이, 조종 중인 파일럿, 서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 뭐, 그런 대로 만족합니다. 사람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로 그냥 만족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B29. 아마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밀레니엄 팔콘 그 콕핏이 아마 이 B29 콕핏을 보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물망처럼 돼 있는 그 프레임 이렇게 똑같이 돼 있죠. 예. 그게 아마 이 B29에서 아마 가져온 디자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펠러. 날개가 무지하게 깁니다. 아니, 스탠드는 이게 원래 그 전등 스탠드예요. 전등 스탠드인데 전등의 그목 부분을 제가 떼어내 버리고 밑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로 이제 선을 빼 가지고 이 안에 이제 배터리랑 뭐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 스위치를 켜면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네, 그래서 예, 뭐 그런대로 저는 뭐 예, 잘 됐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해서 B29 1대 48 스케일 레벨 제품 B29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